제 소감을 잠시 밝히기 위해서 이제 섰는데 이게 관측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표 동지는 학창 시절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의 생애를 제가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증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서 학창시절 이래에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데 거의 모든 정렬을 마쳐왔고 그것이 때로는 반독재 투쟁을 나타났고 군사정권 타도 투쟁을 나타났지만 그 바탕에는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그 질서를 지키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따라서 그는 다른 한편에 종북주사파와 각을 세우고 철저히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장기표 동지의 특성은 자유민주주의자 그리고 반주사파, 반종북파의 선봉의 선제야의 원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장대표는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야원로 중에 이처럼 영혼이 맑은 분은 아마 지금 생존자 중에 유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마음을 조금만 고쳐먹었다고 한다면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어떤 몇을도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몇을도 그가 쉽게 가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의 맑은 영혼이 그의 기본 생애의 그 틀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는 오늘 여기까지 어떤 정권 안에서도 타협하라 야합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 장기표 동지가 그 경선 과정에서 아주 빛을 충분히 받았고 그 목표 결승점에 이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그 사이에 국민 행복론, 신문명 개척도를 부르짖고 책까지 썼는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4.25 선거에 김현정에 출마했을 때 그를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이유는 북한이라는 이 광장에 들어오면 그의 등수로 지도를 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국민들이 별로 귀를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무대가 커졌으니까 그의 진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그가 결승점에서 가령 그 골에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선거 전쟁이다. 종북 좌파 세력과의 한판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야권 후보는 누가 되는지 간에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장기표 동지가 국민적 민심의 방망이를 들고 그 자신이 그 고을 위해서 향해서 용감히 나간과 동시에 후보 단일화를 거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민심의 방망이를 내리쳐야 된다는 걸 제가 며칠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이 내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여야 대결 그리고 야권 내의 후보 단일화 과정 그리고 훌륭한 걸 뽑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장미표 동지의 역량이 크게 발휘되라고 생각하고 언론에 계신 이 젊은 언론계 동지 여러분 장기표 동지를 주목하고 기사를 좀 많이 써주세요. 제가 이 국회를 떠난 지 25년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 찾아오는데 아주 대명을 찾아왔는데 다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젊은 기자 동지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방금 우리 박찬종 대표님께서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소 좀 피치에 어그러지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된 기자 대변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해시을, 즉 국민의힘 김해시을 당의 위원장 장기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들은 자아실현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국정 파탄과 그리고 무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크나큰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저 장기교의 간절한 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들, 저에게는 꼭 이루어야 할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모든 국민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지난날은 저의 이 꿈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100명이 돼서 생산하는 것을 지금은 한 명이 돼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VR, PR, AR 등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지난날은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은 현실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경제에 도달한다는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열린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이 좋은 조건과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국민들은 사회 갈등과 소득 양극화, 청년 실업, 노후 불안 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회의 근간인 가족이 해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출산율은 0.84미터로 떨어졌습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입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이고 그리고 노인 빈곤율, 청년 자살률이 세계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인데도 국민 행복지수는 5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 위선과 탐욕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화나고 불안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수구 보수, 수구 진보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새 시대의 정치는 구시대적 이념 전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식정보사회, 곧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국가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민주시장주의와 신문명 정책입니다. 저의 책, 제가 쓴 책, 이 신문명 국가 비전, 그리고 한국 경제 이래야 쓴다, 그리고 장기표의 정치 행복론 등 저의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은 지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능지수가 전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적 능력이 그런 지능지수가 높다는 것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첨단 산업인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이 1위를 하는 이유는 지적 능력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세계적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건국이념도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지경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정보 문명 시대를 이끌고 나갈 이념과 정책,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마다 자신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장기표는 이것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민주화와 민족 통일 그리고 서민 대중의 권익 보장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9년간의 징역과 10여 년의 수배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여러 번 총선에 나가서 낙선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저의 꿈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야 할 꿈입니다.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모든 국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꿈입니다. 이 꿈이 어떻게 저만의 꿈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꿈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룰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정책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만, 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무엇보다 저는 국민 화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너편, 내편 편가리 없는 상생 공동체 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인 의식주와 의료, 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구에게나 근로, 재교육, 자기개발, 봉사 등 공공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누구나 일과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 이 점 좀 주목해 달았는데요. 요즘 이 주택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그 누구도 주택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 장기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교육과 취업 때문에 교육이나 취업 때문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 특히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도시 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지방을 공동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하자면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아주 획기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학교의 시설을 최신식으로 확충하고 지방에 있는 교사와 교수에게는 지방 근무 수당을 연봉의 20% 이상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학교 졸업생이 지방기업에 취업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업에게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하겠습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국유지를 포함한 공유지를 20년 이상 무상 임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도 이루겠습니다. 다섯째, 제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섯 번째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 실업은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있어야 나라가 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청년이 정말로 이 고독에 휩싸여 있어서는 이 나라가 절대로 이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기업에게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신규 채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취직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즉 대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 수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대기업 노동조합이고 또 대기업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입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업의 자율적 인력 운용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 장 대표는 이 민주노총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해악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서 한 3년 전에 광화문에서 제가 민주노총 규탄 국민대회도 연관을 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횡포와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공권력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겠습니다. 이 핵무기 개발이야말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꿈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전략적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청정에너지인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함과 동시에 환경 친화적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제도를 시대 상황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을 인구 100만 단위의 50개 광역자치시로 개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대통령,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의 임금을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 2021년 경우에는 350만 원입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정무직 공무원들은 진급에서 올라간 공무원들이 아니고 자기가 그 일을 맡겠다고 해서 맡는 정이기 때문에 월급을 저는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국민 행복 시대를 함께 열어가십시다.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5일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장기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요, 요 앞에 여기 질문하는 데 가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